하이. 노래를 좀 들어볼까?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노래를 틀어드릴게. 요새 거의 맨날 듣고 있는데요.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거든요. 오늘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드라마 촬영을 잘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. 그리고 오는 길에 치킨을 시켰어요. 신발은 방금 산책 갔다 와가지고. 신바도 나오게 각을 잡아주지. 일본 오라고? 나도 일본 가고 싶다. 오랜만에 라이브 키네.
치명적인 단점. 댓글이 하나도 안 보인다. 야, 그럼 포기해야 되겠지, 그러면? 부산으로 놀러 오라고요? 부산? 부산 따뜻하겠네. 아, 지금 우리 학교는, 아, 보죠. 아니, 다 봤지. 너무 재밌게 봤는데, 나는. 지우학. 아이 캔. But 한국어를 배우거라. 이렇게 싱겁게 이렇게. 몸 괜찮냐고요? 네, 저는 괜찮아요. 형이, 용호 형이 너무 안타깝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. 저도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습니다. 아프면 안 될 텐데. 어우. 체겐. 치킨 먹자! 여러분, 치킨 먹고 올게요. 형 집에 와 있어가지고. 바이바이. 신바도 안녕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주말 잘 보내세요. 그냥 뜬금없이 켜봤어. 조만간 또 뜬금없이 켤게요. 뭐야, 꺼져. 형이 지금 통화 중이어가지고. 예스! 예스! 저는 닭발을 제일 좋아합니다.
본의 아니게 먹방을 찍게 됐네. 제로소야. 시크릿 양념 소스. 일로 와요. 형 안 보여. 제로 콜라. 어우. 야야야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야야. 큰일 났다. 제가 치킨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제로 콜라. 너무 옆모습이 이상한가? 이렇게? 좀 이상한가? 부담스러우니까 좀 가라. 제로 콜라. 닭다리를 좋아하지. 오, 예스. 아, 먹방 중이에요. 아, 야. 우리 감독님 감독님 촬영 잘 하고 왔습니다. 오늘 못 뵀지만 잘 하고 왔습니다. 왜 어디 갔어? 여기. 여러분 주말은 치킨이죠. 오늘 뭔가 희한하게 치킨이 땡기더라고. 오는데 아 저녁을 뭘 먹지 하다가 아 그냥 집 가서 치킨이다 오늘 삐리. 신발 어딨어요? 만만한 나한테 왔구만. 일로 와. 신발 일로. 저리로 가세요. 일로 와. 저리로 가세요. 일로 와. 일로 와. 신발 일로 와. 일로 와봐. 일로 와. 나 안 줄 거 같지? 일로 와. 일로 와. 이게 뭐야? 일로 와. 약이야 이거. 아빠 신바, 아파서 먹는 거야. 신밥 먹으면 아야해. 이거 먹으면 아프니까 먹는 거야.
아빠 뭐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? 안 아플라고 먹는 거지? 엄마 작은 아빠한테 달라네. 나 지금 두 개 먹었어. 형 두 개? 아, 여덟 개 들어있구나. 딱 네 개씩 먹어. 딱 적당하네. 내가 얼마 전에 이거 혼자 다 먹었잖아. 엄마 하나 먹었나? 두 개 먹었나? 근데 나 혼자 다 먹었어. 다리로? 응, 다리로. 똑같은 거. 요즘 닭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? 가슴살만 먹다가. 뭔가 반항을 하고 싶었어. 소심한 반항이네. 순바 이왕이면 좀 화면 나가는 쪽으로 나가. 그래, 순바. 이왕이면 일로 와. 정신 같은데. 자, 이거 먹어. 뭐야? 요거 먹어. 요거 난 준다. 역시 너무 싸구려 도박이다. 신바 이거 먹으면 아예 안 돼. 신바 약이라니까 이거?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. 우리도 또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거야. 그러니까 살 쪄야, 살 빼야 되는데 억지로 먹는다 진짜. 작은 아빠가 그냥 뽀뽀해. 그럼 줄지도 몰라. 야, 뽀뽀하면 한번 생각해보지. 뽀뽀 한 번이면은 닭다리 하나는 내가 생각한다. 가짜 말고 진짜로. 응. 어. 뽀뽀? 뽀뽀. 뽀뽀. 뽀뽀 한 번 주면 진짜 고민해. 진지하게. 궁서체로. 네 얘기 안 듣는데? 응. 어. 거기 가봐요. 뽀뽀. 아니 나한테 말고요. 저기요 저기. 결정권자한테요. 아, 준비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제. 아, 이거 살 빼야 되는데. 야, 이거 왜 먹냐 이거. 야, 아, 준비 일로 와봐. 할 얘기 있어.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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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. 야, 야, 뽀뽀. 뽀뽀를 너무 성역시한 거 아니야? 입금이 안 되는데. 이 원망스러운 눈빛을 봐. 아니야. 그냥 저는 김바 아빠 치킨 다이어트 하잖아. 전 지나가는 마그네입니다. 어? 주인한테 달라고 하세요. 어허, 누가 팔을 치나? 어,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. 누가 팔을 치나? 뭐 자꾸 이러시면 신고할 거예요. 좀 소중히 다뤄주시겠어요? 이 사람이 안 되겠네. 여러분, 여러분들 치킨 드세요. 다같이 닭다리 다이어트 합시다. 그러면 튀김은 떼고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누가요? 응? 누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나? 네 애비 데려와. 애가 그럴 수도 있죠?
너 아버지 뭐 하시노? 아, 다 먹었네. 저기요, 저 세 개밖에 못 먹었어요. 아, 아니, 드세요. 다이어트 하셔야지. 과육이야. 뇌두가 이상한 과육이야. 이거 다 드시고 저 조정 타세요. 아, 과육이야. 자전거 한번 타시고요. 아. 여러분, 오늘 치킨 드세요. 취한다. 제로콜라.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뜬금없이 켜서 뜬금없이 먹방도 하고 치킨 드세요. 치킨 드세요. 협찬인 줄 알게. 내 돈 내산. 잠깐만 이거 내 돈 내산.